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원래 금요일 날 모시는 윤석천 평론가님 오늘 좀 일찍 모시겠습니다. 일찍 모시고 좀 그 주말에 기사가 좀 크게 나왔습니다. 테슬라가 4680 배터리 이게 좀 테슬라가 굉장히 골칫거리였던 그 배터리인데 직접 자체 개발을 한다고 하다가요. 잘 안 되죠. 이거를 연말 이걸 LG 에너지 솔루션에 공급을 해달라라고 좀 주문을 했고요. LG 엔솔이 이제 이걸 수주를 받았고 12월부터 이 4680 배터리를 양산한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비롯해서 2차전지 관련된 얘기를 오늘 조금 더 깊이 좀 들어가 볼 건데 최근에 나왔던 여러 가지 뉴스들을 중심으로 이 뉴스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그동안 이제 윤평론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전기차 캐즘이 이제 얼추 다 이제 해소되어 간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거와 관련돼서 그거 이제 근거가 되는 그런 관련된 내용들인지 직접 한번 검증을 해보는 시간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이 테슬라 4680 배터리 얘기부터 좀 먼저 짧게 여쭤봤으면 좋겠는데 이게 결국 LG 엔솔이한테 주문을 했다는 얘기는 4680 배터리는 LG 엔솔이 지금 제일 앞서 있다 이렇게 봐야도 되는 겁니까? 사실 뭐 LG 그 엔솔만 받은 건 아니고요. 파나소닉이 원래 했었잖아요. 테슬라 거기 많이 하던데죠. 그러니까 뭐 벤더를 갖다가 하나 두시려고 하지는 않겠죠. 테슬라 그쵸?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두 군데의 발주가 나온 걸로 확인이 되고 있는 거고요. 이게 사실 뭐 발주가 나온다 했는데 계속 늦어졌죠. 그렇죠.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사실 뭐 테슬라가 그 배터리 내재에 완전히 성공을 해서 외부 벤더가 필요 없이 자체 생산 위주로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들도 일부 있긴 했었는데 드디어 이제 이게 결정이 돼가지고 그 12월 달부터 말씀하셨다시피 공급을 하는 걸로 결정이 된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거꾸로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테슬라가 내재화에 실패한 거다? 실패했다고까지는 말할 수는 없겠죠. 역시 뭐 테슬라 쪽에서는 아직 그 배터리 내재화에 대한 어떤 욕망, 욕심 자체를 갖다가 완전히 그 버렸다라고 얘기할 수는 사실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그 지난 시간에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그 배터리 자체를 갖다가 만드는 게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다. 사실 이게 뭐 네. 1년 뚝딱 장비 들여와가지고 네. 그냥 뭐 장비에서 뚝딱딱 생산하면 되는 게 아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민감한 어떤 조작,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인적 기술들, 거기에 누구도 모르는 자신들만의 어떤 노하우들이 있기 때문에, 배워 있기 때문에 이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뭐 하려고 하는 의지 자체를 갖다 꺾지는 않겠지만은 결국은 그때까지는 당분간 우리나라라든지 네. 아니면 일본 업체들한테 의지하는 수밖에 없을 거다. 다만 이제 일본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본 자체의 캐파도 소화하기가 참 힘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도요타라든지 혼다라든지 이런 자체 완성차 기업에 대기도 부족해요. 캐파 늘리는 걸 굉장히 좀 두려워하잖아요. 일본 맞습니다. 기업들이. 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조금 더 수혜를 보지 않을까.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혜를 더 볼 거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건 결국 LG 엔솔의 조금 그렇죠. 더 납품량이 늘어난다든가 뭐 등등 이런. 엔솔, 예. 그러면 이게 이 4680 배터리가 이제 어쨌든 연말부터 공급이 시작이 된다. 일단은 이제 상용화 되고 이제 네네. 시장에 나오게 된다. 네네. 이게 2차전지 소위 말하는 캐즘이라든가 2차전지 현재 상황에서 어떤 좀 뭔가 의미를 좀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게 4680 배터리가 일단 납품이 되기 시작을 하게 되면은요. 일단은 에너지 밀도 자체가 높아지는 그렇죠. 거고 테슬라 네. 자체적으로 놓고 봐도 기존에 그 조그마했던 배터리가 딱 큰 걸로 하기 때문에 그 많으면 많을수록 셀에 대한 어떤 불량률이 높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안정성이 더 강화되는 측면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가령 뭐 그 조금씩 배터리가 커질 때마다 사실은 셀 단위의 그 양품, 그러니까 불량품 비율이 낮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검사를 하고 나오는 그러니까, 거니까. 예. 가령 뭐 거기에 한 8천 개, 만 개가 들어가는데 배터리가 조그만 소형 배터리가 그럼 그 중에 어떤 셀이 불량일지 모르거든요. 이게 사실 불안한 그 화재의 그렇죠. 불안한 측면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 자체가 있다는 거고요. 그 4680 배터리가 이제 사이버 트럭에 본격적으로 채택이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제 테슬라가 밀고 있는 그 사이버 트럭 자체가 미국 시장에 조금 더 활발하게 되게 되면은 전기차, 그러니까 북미 지역의 어떤 전기차 캐즘의 우려 이런 것들이 좀 더 하루빨리 좀 거친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국내 이제 밸류체인상으로는 이제 오늘 뭐 주식시장을 보면 알겠지만 그 원통형 배터리의 밸류체인들이 엄청나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가령 뭐 니켈 크롬이라든지 강판을 만드는 회사들이라든지 이런 쪽들이 그동안 좀 굉장히 많이 내렸었는데 오늘 좀 반응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좀 네네. 사실은 LG 엔솔이 공급을 하는 거지만 LG 엔솔의 이제 납품 업체들 같은 소위 말하는 LG 엔솔 이 말씀하신 대로 원통형 배터리의 밸류체인에 있는 그렇죠. 회사들을 좀 잘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 얘기 하나만 좀 더 좀 10월 10일 날 뭐 로보택시 뭐 이제 공개도 있고 한데 이런 상황에서 모델3의 미국 판매가 중단했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모델 3 그 후륜 구동 모델이죠. 아, 3 중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테슬라의 그 라인업 중에서는 가장 싼 모델, 저가 모델이 아, 판매 그래요? 중단이 된 겁니다. 예. 이게 중단된 이유를 갖다가 우리가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이 차에는 이 자동차, 이 전기차에는 중국산 LFP 배터리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싸게 팔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301조에 의해서 그 저기 그 중국산 그 전기차에 대한 관세도 뭐 올라갔지만은 배터리 중국산 배터리 자체에 대한 관세가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7.5%에서 25%로 이게 올라갔습니다. 이게 9월 27일부터 벌써 적용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첫 번째는 단가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네요. 그다음에 테슬라 자체를 갖다가 중국산 배터리를 들여서 미국에서 생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중국산 배터리 부품이 탑재가 됐기 때문에 IRA에 의한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게 얼마나 돼요? 7,500달러. 아유, 그러면 크죠? 그러니까 이게 7,000, 1,000만원에다가, 그 다음에 네. 관세가 또 높아졌죠. 그러니까 도저히 가격 자체를 맞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델3의 RW 모델을 갖다가 일단 판매 중단을 시킨 거고요. 네. 이게 의미하는 바는 명확하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결국은 중국산 배터리라든지 전기차 자체라는 거는 이제 미국에서는 적어도 최소한 미국에서는 어렵다. 굉장히 어려울 거다. 이런 어떤 추론이 가능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은 좀 당장 이 모델이 뭐 일단 판매가 중단됐는데 계속 네네. 팔할 경우에는 배터리를 교체해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당연히 배터리를 교체해야 그러면 중국산 되겠죠. LFP를 못 쓰면 그러면 3원계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중국산 배터리 자체가 되면 네. IRA 보조금 혜택을 못 받으니까 예. 그거에 대한 답은 결국은 우리나라 3원계 배터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아니면 예. 우리나라에서 이제 LFP 배터리를 갖다가 만들고 있는 거니까 네. 아니면 우리나라의 그 중간 단계, 가령 뭐 니켈 비중이 좀 낮은 그 중간 단계의 가격이 싼 3원계 배터리라든지 네. 뭐 아니면 그보다 더 저렴한 배터리들이 우리나라 배터리들이 들어갈 가능성이 앞으로 굉장히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결국은 수혜를 우리 배터리 업체들이 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이뭐 계속해서 뭐 영구적으로 안 판다는 게 아니라 일시적인 판매 중단이고 다시 판다 그런다면 또 저렴한 모델이니까 어쨌든 판매가 그래도 좀 나았을 텐데 그렇죠. 안 파는 것보다 판다 그러면은 현재로서는 국내 3원계 배터리를 쓸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이게 이제 테슬라 모델 3이 모델의 미국 판매 중단에 대한 함의라고 좀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이 연장선상이긴 한데 미국에서 동남아시아 네 개 나라에서 파는 태양광.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네네. 일단은 예. 도대체 왜 그 동남아시아 4개 그러니까요. 제품에 대해서 미국이 관세를 부과할 것이냐, 부과하느냐. 중국도 아닌데. 중국도 아닌데 여러분들이 의아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뭐 배터리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지만은 이게 중국의 우회 수출 창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아, 태양광을 통해서. 예. 그러니까 뭐 태국, 말레이시아, 예, 캄보디아, 예. 베트남 등의 사실은 중국 기업들이에요, 다 이게. 이 태양광을 생산하는 그렇죠. 생산하는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의 중국산 중국에서 그 만들어지는 태양광 제품에 대한 수입을 갖다가 거의 막아버리니까 우회 수출길을 튼 겁니다. 이쪽으로. 아,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이게 함의하고 있는 바는 명확하다는 얘기죠. 미국은 이 중국 기업이 생산하는 것들 자신들이 예. 막고자 하는 것들을 갖다가 그게 우회 수출을 통해서 가령 편법을 통해 가지고 할 경우에는 이걸 언제든지 막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이 근데 이 관세 규모가 어마무시해요. 일단 301조 관세에 의해서 이게 25%에서 일단 50%로 올려졌어요. 두 배로 올라가고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상계 관세가 이번에 부과가 된 거예요. 이 4개국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상계 관세는 사실은 별게 아닙니다. 반덤핑 관세가 있어요. 반덤핑 관세는 11월 달에 결정이 되는데 아. 이 상계 관세는 뭐 10몇 퍼센트 정도밖에는 평균적으로 안 되는데 반덤핑 관세가 굉장히 엄청납니다. 베트남 산에 대해서는 271%, 예. 캄보디아 산에 대해서는 125% 정도로 이 반덤핑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거든요. 이미 수치가 어느 정도 결정이 된 거예요? 다 된 거죠. 이미 아. 다 예비조사는 전부 다 끝난 거고요. 이번에 이제 상계 관세는 확정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계 관세라는 거는 뭐 그 해당국에서 어떤 보조금이나 장려금을 받을 때 부과하는 거고 반덤핑 관세는 그 해당국에서 파는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할 때 그걸 갖다 반덤핑 관세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게 어마무시하게 이제 할 거다. 그래서 이들 4개국의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가동 중단. 그러게요. 아니면 뭐 지금 뭐 축소 이런 걸 갖다 실행에 옮기고 있는 거고요.
또 편법을 찾으려고 하겠죠. 그만두지는 않겠고 또 다른 나라로 옮겨가는 방안들을 갖다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뭐 그럼 미국이 그걸 모를 리도 없고. 그렇죠. 그럼 결국 계속 추적을 하고 쫓아가서 계속 틀어막고 네. 하는 이런 상황이 계속될 거다. 그렇죠. 인도네시아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금 생산 기지를 중국 기업들이 옮기고 있는데 일단 그건 놔두고 있는 거예요. 미국 왜 놔두고 있느냐? 지금 미국 내 아니면 미국의 우방 가령 우리나라 같은 나라들이 될 수가 있겠죠. 미국 내 생산 캐파가 부족해요. 아직은 이 수요는 엄청난데 그러니까 그때까지 일단 인도네시아라든지 이런 나라들 일단 놔두고 보는 겁니다. 근데 자체 캐파가 완성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결정을 내리겠어요? 현재 같은 스트레스라고 하게 되면은 그 나머지 나라들도 분명히 중국 자본이 투입이 된 거라고 하게 되면은 거기에는 엄청난 관세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막으려고 시도를 할 거란 얘기입니다. 굉장히 진심이네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다른 중국 업체들이 이제 배터리를 막으니까 미국에서 뭐 유럽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나라로 간다든지 멕시코로 간다든지 하면서 우회를 어떻게든지 우회하는 방법들을 찾으려고 하지만 미국은 이걸 철저하게 막으려고 시도를 할 거란 얘기죠. 그럼 이게 현재로서는 이제 2차 전지, 배터리, 전기차 이런 식인데 태양광까지 이제 계속해서 이런 미국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분야에 대한 이런 식의 대중국 견제는 업종을 불문하고 계속될 수밖에 그렇죠. 없다. 사실 뭐 바이오 얘기도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평론관님을 했었습니다만 그런 연장선상에서 좀 동남아 4개국에 상계 관세를 부과한 내용, 그다음에 다음 달에 반덤핑 관세도 이제 확정된다는 내용, 요것까지 좀 참고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유럽에서 결국은 이제 집행위원회 열어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관세 확정을 했습니다. 이게 한 5년 간다고 그러던데요. 네, 그렇죠. 5년 동안 시행하기로 한 거고 이게 10월 30일부터 발효가 되는 10월 겁니다. 10월 30일이요? 이게 사실 작년 10월부터 사실은 그 중국의 전기차에 대한 어떤 보조금 조사들이 이루어진 건데 이번에 이제 확정이 된 거죠. 이게 이제 확정 내용을 보게 되면은 기존에 이제 10%의 기본 관세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 이제 최대 35.3%까지 상하이 자동차가 35.3%입니다. 그다음에 딜이 18.8. 여기 폭스바겐도 해당이 되고 BMW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아, 폭스바겐 BMW는 중국에서 만드는 그렇죠. 중국 딜이에는 여기는 뭐가 포함이 되느냐? 딜이에 순수 중국 브랜드도 있지만은 여기에는 뭐 볼보라든지 폴스타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독일이라든지 이런 쪽은 자체 뭐 폭스바겐이라든지 BMW 같은 것들이 중국에서 생산돼가지고 역수입되니까 유럽으로 그렇죠. 여기에 반대를 했지만은 사실은 27개국 회원들이 투표를 거쳐서 가령 뭐 프랑스라든지 이태리들이 이제 강하게 이 관세 부과를 해야 된다는 주장에 묻혀서 독일이 반대를 했지만은 사실은 통과가 됐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렇게 된다라고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하위가 보면은 여기 지금 상계 관세에 지금 포함이 돼 있는 것처럼 이 폭스바겐, 그러니까 중국산, 순수 중국산 전기차 브랜드뿐만이 아니라, 가령 뭐 지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실 중국에서 유럽으로 그 들어가는, 유럽이 수입하는 중국산 브랜드 전기차라고 하게 되면, 실제로 순수 전기차, 중국산 전기차는 10% 정도밖에 안 돼요. 아, 나머지는 대부분 전부 다 폭스바겐, BMW, 볼보, 폴스타, 이런 차들이 중국에서 생산돼가지고 유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 나름 이제 중국에서도 한번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우회를 한 건데 그것까지 다 막아버리고 다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거군요.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얘기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함의하고 있는 바는 명백하다는 얘기죠. 유럽, 그러니까 EU 자체 내에서 EU가 이런 관세 부과를 시행한 목적은 그 CO2 이제 배출 규제 점점 그 강화가 되잖아요. 그에 따라서 유럽 역내에서 어떻게든지 생산을 해라. 그러니까 너네가 유럽에서 전기차 팔려면은 아예 유럽에 그렇죠. 공장 세워라. 유럽에서 배터리를 만들고 유럽에다가 그 생산 기지를 만들어라라는 어떤 그 함의를 갖다가 갖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예. 이게 또 뿐만이 아니라 그 지금 분명히 봐서 알겠지만은 그 중국산 브랜드뿐만 아니라 유럽의 브랜드를 달고 중국에서 만들어서 유럽으로 수출되는 것까지 일단 타격이 보는 거지 않습니까? 이 자체는 유럽도 사실은 그 중국산, 그러니까 중국에서 만들어지는 거, 중국에서 제조되는 것들에 대한 어떤 그 해악?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명확한 인식들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미국보다는 덜해도 그렇죠. 위험성에 대해서는 유럽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분명히 이거는 이미 헝가리라든지 폴란드에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 진출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중국이 서둘러서 지금 이제 막 뭐 준비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유럽에 진출하려고. 근데 그게 뭐 가동해가지고 수율이
이게 양산이 돼가지고 수율이 안정되기까지는 최소한 뭐 2년에서 3년 정도 그러겠죠. 걸릴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럼 그 사이에? 그 사이에는 이제 한국산이 그 시장을 장악하게 되면 사실 마켓을 갖다가 어느 정도 장악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뒤따르는 후발주자들이 사실은 따라잡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선발주자의 힘이라는 게 그런 거죠. 예,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한테는 굉장히 유리한 국면들이 어느 정도 좀 펼쳐지고 있다. 유럽에서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그러면 같아요. 그러면 조금 시간이 2, 3년, 3, 4년 정도 지나서 이제 중국 전기차 회사들이 유럽 현지 공장이 이제 수율도 좀 잡히고 안정이 됐다고 쳤을 때 그러면 그때 가서는 또 결국은 가격 경쟁력 싸움이겠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지만 네. 사실은 지금은 이제 일단은 그 어떻게 보게 되면은 그 중국산 그 저가 경쟁을 펼치는 중국산의 어떤 배제를 갖다 하지 않으면은 맞아요. 자국의 어떤 산업들이 전부 다 초토화된다는 인식들이 사실은 예. 북미라든지 유럽이든지 뭐 기타 어느 정도 이제 선진국 계열에 올라선 국가들은 똑같이 인식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유럽이 반드시 뭐 이거는 일단은 그 뭐 서로 간에 지금 중국 의존도가 상당히 크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뭐 약한 단계부터 시작을 하지만 그게 어느 정도 완화되기 시작하면은 점점 좀 조치는 강화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결국 지금 이런 견제들은 앞서 미국처럼 네네. 시간을 버는 작업이다라고 네네네. 봐야 되겠네요. 네네. 이런 상황에서 이게 사실 이렇게까지 된 가장 큰 이유는 독일에서 뭐 완성차들 고민도 나오고 했습니다만 사실은 전기차에 대한 이 전환 작업이 준비가 늦어진 거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단순히 차도 그렇지만 네네. 배터리라든가 네네. 이런. 그 뒷단의 후방 쪽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런 상황에서 스웨덴 배터리 사절단이 국내 에코프로 그룹을 방문했다라는 네네. 기사가 나왔던데 네네. 여러 가지 좀 의미가 좀 있는 내용 같습니다. 그렇죠. 이거. 이게 스웨덴 에너지청, 그다음에 국영연구소, 그 예. 볼보 같은 전동차 그렇죠. 회사들이라든지 아니면 2차 전지 섹터 회사들, 예. 10개 회사들이 그러니까 대규모 방문을 한 거예요. 도대체 에코프로 포함겜을. 왜 방문했을까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전동화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거기다가 유럽 내에서는 유럽 역내에서는 사실은 그 전기차의 수직 개화를 이룬 거의 유일한 국가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스웨덴이요. 네, 배터리를 만든 노스볼트가 있잖아요. 아, 노스볼트가 스웨덴. 네, 스웨덴 회사입니다. 거기에는 그 가령 뭐 원재료부터 사실은 완성차까지 거의 뭐 그 배터리 그러니까 2차 전지 섹터. 전기차 섹터의 수직 계열을 유일하게 이룬 나라인데 근데 노스볼트가 지금 흔들리잖아요. 그렇죠. 노스볼트가 독일이라든지 캐나다까지 막 공장을 지으면서 설비를 늘리다가 지금 일단 그 양극화물 물질, 그러니까 양극재 생산 자체는 거의 가동 중단을 했습니다. 네. 수품질하고 수율 자체가 안 나오는 안 나오니까. 거예요. 근데 이 노스볼트는 이게 사실은 스웨덴 기업이라기보다는 유럽 역내가 다 키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배터리 같은 경우들은 전부 다 중국하고 일본, 우리나라가 다 3분하고 있는 거 상태 아니겠습니까? 유럽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유럽의 완성차 기업들이 노스볼트라는 회사에 엄청난 지분 투자를 했습니다. 가령 뭐 BMW는 한 20% 정도 지분을 갖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근데 BMW가 노스볼트의 수율이 워낙 안 나오니까 그걸 갖다가 다 파기를 하고 삼성 네. SDI로 돌린다는 소식을 맞아요. 내가 전해드렸잖아요. 예, 예, 예. 그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노스볼트를 육성을 어떻게든지 하긴 해야 되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이 배터리 내재화가 어렵다는 걸 갖다가 실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웨덴에서 그 에코프로 그룹을 방문한 거는 에코프로 그룹이나 우리나라 최고의 양극재 기업이니까 거기에 시스템도 볼 겸도 있지만은 이거는 뭐 아직까지는 제 추정입니다. 그거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노스볼트 같은 경우는 거기서 그냥 배터리만 생산을 하고 그 중간재들, 가령 뭐 양극재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수입을 해서 자기네 거기서 예, 그렇게 하면서 우리나라한테 그 제품 어떤 그 배터리를 만드는 과정에 대한 어떤 그 가이드 아니면은 뭐 저기 도움, 뭐 예, 지도를 좀 받을 지도, 필요가 있다는 그렇죠. 얘기군요. 이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대규모 사절단을 갖다가 에코프로 그룹에 보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사실은 중국으로 갈 수도 얼마든지 있던 게 우리나라 왔다는 얘기는 결국 이제 이런 중국에 대한 뭐 관세라든가 어떤 견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다 작용을 한 결과라고 봐야 되겠네요. 중국 기업하고 손을 잡으면 결국은 유럽 역내에서는 어느 정도 팔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북미 지역에도 확장은 불가능하다는 그런 얘기죠. 거죠. 네. 성장 자체가 불가능한 거니까 따라서 능력이 있는 여력이 있는 우리나라랑 손을 잡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합리적인 대안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게요. 지금 네. 어떻게 보면 전기차 캐즘에 빠져있는 이 상태가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또 고객사를 늘릴 수 있는 참 절호의 기회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그다음에 10월 5일 날입니다. 주말인데 로이터에서 리오 틴토라고 하는 세계 2위 광산업체인데 이 회사 유명하죠. 이 회사가
아케이디움이라는 데 리튬 인수 협상을 벌인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네네. 리튬이 뭐 계속 가격이 떨어진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네네, 그렇죠. 이게 좀 뭔가 이렇게 자꾸 관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번 시간에는 제가 블랙록이 알버마리라는 회사, 네, 그 회사. 주식을 그 가장 큰 주주로 최대 주주로 등극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리오틴토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좀 뭐 전문가들은 좀 들어본 적이 있지만 일반인들은 좀 모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의 그 광물 그 금속을 갖다가 쥐고 있는 기업들은 엄청나게 많을 것 같지만 손에 꼽습니다. 오히려. 굉장한 독과점 이게 사실은. 제일 큰 회사가 이제 BHB라는 회사고요. 두 번째가 BHB. 리오틴토. 예. 세 번째가 이제 그래도 좀 들어봤어요. 글렌코어라는 회사들인데 다른 예. 뭐 알루미늄이라든지 구리 같은 금속들은 거의 이 세 개 회사들이 거의 세계 시장을 갖다가 주락벼락하는 회사들이다 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약간 곡물 시장이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네, 곡물이랑 똑같아요. 원자재 네. 시장 자체는 몇 개 기업이 그냥 독과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네. 이제 이 리오틴토라는 회사가 아케이디움 리튬을 갖다가 인수한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오늘도 보니까 지금 데일리지만 40%가 오르고 있어요. 아케이디움 리튬이라는 회사가. 그런데 이 회사가 왜 그러면은 지금 이 리튬 가격이 이렇게 폭락을 해가지고 엉망진창인데 중국의 과잉 공급으로. 구태여 이 리튬 기업을 살라고 할까? 그렇죠. 그런데 로이터의 분석은 제가 이제 유심히 좀 읽어봤어요. 그런데 그 질단의 기존의 그 금속, 광물 시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피크아웃이잖아요. 네. 뭐 독과점을 해서 엄청난 이득은 남기고 있지만은 이게 피크아웃된 시장에 새로운 성장 동력이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그 경량 메탈이라고 해요. 리튬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향후 수십 년 동안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다. 네. 그다음에 가격이 이 사람들이 이걸 인수하는 이유는 결국은 가격이 올라갈 거라는 어떤 인식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런 거죠. 그러니까 보통 그 로이터의 분석은 향후 10년간 리튬 수요는 폭증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서 그 지금 아케이디움 리튬을 갖다가 네. 인수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인수가 되게 되면은 지금 알버말, 그다음에 SQM, 그다음에 이제 리오틴토가 되겠죠. 아케이디움 네. 리튬이 한 3위 정도가 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네네. 그러면은 이게 향후 이제 전기차 시장, 배터리 시장과 관련해서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리튬 가격이 다시 오른다 그러면 그때도 말씀하셨던 게 캐즘이 결국 해소가 되려면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저번에 어떤 도표를 그려주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리튬 가격이 굉장히 오를 때도 오히려 배터리 가격은 하락 곡선을 그렸어요. 그렇죠. 지금 이제 많이 떨어졌으니까 사실 리튬 가격이 오르면 더 이상 하락할 수 있는가 여지가 있느냐 하는 건 좀 의문의 여지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리튬 가격하고 배터리 가격은 반드시 양의 상관관계에 있지는 않다. 네, 다른 어떤 뭐 대량 생산이 되면 될수록 수율이 높아지면서 사실 가격이 내려가는 측면들도 있고 하고요. 네. 그렇지만 리튬 메탈 가격이 올라가면 분명한 건 사실 하나 있죠. 양극재 회사든 중간재를 만드는 회사들. 이 회사들 같은 경우는 판가가 좀 높아질 그러니까요. 테니까 이 회사들의 실적은 급격히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리튬 가격이 오르면은 양극재 네네. 이렇게 리튬이 올라갈 가격이 오를 경우 판매 단가를 올릴 수 있는 그런 2차전지 후방 업체들, 그렇죠. 이 소재 업체들 같은 경우는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는 네네. 점도 네. 오늘 임평관님 말씀을 통해서 좀 여러분들께서 좋은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시간이 제가 한 3분 정도 남아서 짧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현대차가 구글 웨이모 자율주행차죠. 이거하고 네. 또 동맹을 맺었는데 현대차 굉장히 이게 뭐 광폭 행보네요. 지난번에 GM과 모빌리티 전반에 대한 그런 그 동맹도 하기로 했었고 이건 어떻게 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웨이모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 현재 5세대 그 웨이모 드라이버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샌프란시스코 그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하고요. 그다음에 피닉스, 아리조나 피닉스에 한 1,000대 정도 운영을 실제로 하고 있어요. 이미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차가 뭐냐면은 사실은 지커 자동차, 중국산. 중국산에요? 네. 중국산 지커 자동차. 그다음에 제규어. 이것도 네. 역시 중국에서 만든 겁니다. 네. 이걸로 현재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이제 진짜로 웨이모 1이라고 하죠. 그 서비스를 갖다가 실제로 제공하는 회사는 이 회사가 미국에서 자율주행을 갖다가 본격화해야 되는데 네. 중국산 전기차를 쓸 수가 없잖아요, 현재.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대안을 찾은 거예요. 그게 현대차가 네, 됐구나. 그래서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메타플랜트 아메리카가 이번 달 말, 그러니까 올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생산을 시작하잖아요. 미국에 있는 전기차 전용 공장. 그렇죠. 여기서 거죠. 생산하기 시작하면 IRA 보조금도 받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싸고 그다음에 품질도 좋다는 게 세계에서 이제 거의 뭐 유명하다는 그 자동차 그 평가 회사들이 다 우수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거니까 예. 그래서 이제 아이오닉 5로 이걸 갖다 대체를 하겠다 이렇게 한 거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이 아이오닉 5에는 6세대 완전 자율주행, 그러니까 웨이모 드라이버의 6세대 완전 주행 그 소프트웨어가 탑재가 되면서
이 서비스 웨이모 1을 통해서 한 26년 정도부터 본격적인 서비스가 시작될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완전 자율 중이면은 앞에 운전석에 사람이 없는 그렇죠. 없다는 건데. 그렇죠. 사람이 거의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아도 이제 완전 자율주행으로 할 수 있게끔 그게 탑재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현대차가 여기에다가 전기차 IONIQ5만 이제 물론 미국에서 만든 IONIQ5겠지만 그거를 납품한다. 네네. 그러면 뭐 이게 판매 대수 뭐 향후에 굉장히 좀 뭐 늘어날 수 있다 뭐 이런 정도로 우리가 현대차와 관련돼서는 기대를 하면 됩니까? 그렇게 하나는 기대할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중국산 전기차를 갖다 밀어냈다라고 그렇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현대차가 기존에는 이제 소비자만 대상으로 해가지고 팔았잖아요. 아. 파운드리 사업을 갖다가 일종의 지금 반도체처럼 B2B가 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가령 뭐 어떤 기업이 가령 뭐 자율주행 기업이 우리 이런 식으로 자동차를 만들어줘. 예.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렇게 주는 그런 어떤 자동차의 어떤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이런 함의도 포함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게요. 그러면 이게 미국에서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검증이 되고 그러면 그렇죠. 어쨌든 이 로봇 택시라는 거는 전 세계로 언젠가 다 확산될 네네, 수밖에 네네. 없는 거니 이게 글로벌하게 또 고객사들이 늘어날 수 있는 고객 국가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될 수 있겠다. 현대자동차로서는 여러 가지 이 광폭 행보에 대한 그런 그 결실들이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이제 예상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다고 볼 수가 네네. 있겠네요. 네, 오늘도 전기차 또 2차 전지 또 관련된 이런 뭐 광물, 리튬까지 다양한 얘기를 윤석철 평론가님과 말씀을 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